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인종 혐오 범죄가 극성을 거리면서 총기 사고까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난해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만 명이 넘어섰고 총기로 인한 자살까지 합치면 4만 4천여 명이나 됩니다 계산해 보면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에 120여 명이나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칼을 든자 칼에 망하고 총을 든자 총에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총기가 많은 미국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어느 정도의 총기가 있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걸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라고 해도 상상이 갈수 없을 것이고 고국에 계신 한인들에게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사억정에 이릅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 이백만 명이니까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총기들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2억 7천 정이라고 했는데 5년 사이에 1억 3천 정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4억 정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자동차로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가 2억 5천만 대니까 이보다 1.6배 정도가 많습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넓고 넓은 미국 도로들을 꽉 채우며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자동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기는 이보다 1.6배 에 이르는 4억 개의 총기가 도로를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불법 총기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등록된 4억 정의 총기보다도 훨씬 많을 거란 추산이 됩니다. 미국에는 매년 1,100만 정의 총기들이 판매되고 있어서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총기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총기 규제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총기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총기업자와 정치인들의 결탁입니다. 일년에 천만 대 이상의 총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60조 가까이 이르는 돈입니다. 총기 생산 회사들이 생산 회사들이 이런 엄청난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기 규제에 반대해 달라고 정치인들에게 후원하고 로비하는 일입니다. 매수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습니다.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이라는 미국 총기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가 회원들부터 받은 받아들이는 연 회비가 무려 4억 5천만 달러나 됩니다. 이 중에 약 2~3억 달러가 홍보비와 정치 후원이나 로비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연방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 총 535명이죠. 이들 정치인들 가운데 307명이 총기 협회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국회에서 총기 규제를 위한 입법화를 해야 하는데 절반 이상의 워싱턴 국회의원들이 총기 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니 말로는 총기 규제를 외치고 있지만 총기 규제를 위한 입법화 소리는 헛소리인 것입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를 심판하는 일은 정치인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필요한데 미국의 유권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인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 사회가 외치듯이 한인 유권자들만큼이라도 정치인들에 대한 검증이나 공부를 하고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총기 규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인종혐오 범죄나 총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